자, 오케이. 오이. 그럼 저 제목 자, 육자배기. 육자배기. 예, 예. 피셔. 오로지 하나 배우는 육자배기. 이제 우리가 거시기를 하면 4월 6일 그 발표회를 끝나면 이제 어려운 노래도 하나 써 끼워서 배울 거인 게 육자배기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단벌 신사로 지내도 나눌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만 우리가 단벌 신사 되었는데 이번만 이제 그걸 넘기면 돼. 산희 이로 시작. 산희 이로 구나 해. 가르쳐 드릴게요. 산 거기서 쉬어. 아, 산에. 예. 산 이 하려니까 숨이 그 이전에 숨이 나와야 쉬어야지 그러면 나올 거 아니오. 봐봐. 그 내가 숨을 안 쉬고 한번 해볼게. 거기를 산 이기 벌써 숨이 벌써 이가 안 예쁘게 나와. 산, 이, 염소 내려갈 때 여유 있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산, 이, 요, 거기도 쉬어. 잘하네, 잘하네. 아니에요. 거기서도 쉬어. 이, 이로, 이렇게, 산, 이, 이로 구나 해. 구나에서 쉬고 해는 네 박자를 쭉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길게 간 게 사람들 수만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안 쉬고 가는 줄 알고 그런 데서 이렇게 쫙 뽑아주면은 혹 야 저 사람 숨 질다 질 간 뒤 거기서 중간중간에 다 쉬었지. 표 안 나게 다 쉬지. 그렇게 하면 죽지 어떡해요. 다 긴 거 아니여 다 쉰 거예요 숨. 자 거기까지 나 거기까지 하면서 숨을 우리가 다 이제 현놈을 노련하게 다 쉬어가면서 시작. 산 이 이로 구나 해. 내정 하고 내정하고 두바퀴를 쭉 끌었잖아. 그 끝에 숨이 쉬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우리 양악으로 치면 이것이 두 마디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8분의 3박자가 지금 두 개 지나간 셈이요. 거기까지가 점 4분음표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봐야 내정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길이를 그 사이즈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짧은 결코 그게 숨이 아니여. 거기서 쉬어줘야 돼. 내정 시작. 내정 은 그 은 해갖고 내 또 내 박을 쭉 끌어줘야 돼요. 시작. 그렇게 해서 여섯 바퀴 갔어. 정산! 정산! 당연히 숨 쉬지. 당연히 숨 쉬어야 돼. 요! 요!
어, 당연히 쉬야지. 흑산 15년지 이거 끝났잖아. 쉬어야지. 이어시다. 이어. 거기는 짧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이미 두박두박두박 끊어서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쁘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 정사 안 이요 이엠어 정 언 다시 숨을 쉬었는데 무엇이 그놈이 가뻐. 한 개도 안 가뻐. 막 멋내면서 할 수 있어. 그지? 정산이요. 네. 다시 정산 시다. 정산 아~ 미리 닌 붙이지 마. 안 시다. 아~ 거기까지가 청산이야. 어, 그러니까 정산 아~ 해갖고 그 니은을 거기서 붙였어. 그치? 시작! 정사! 아! 이! 요! 이! 요! 이! 이! 뭐! 만들어 갖고 왔네. 여기만 들었구만. 그리고 아니야. 내리지 마. 그렇지. 거기서 멈춰. 그다시다. 아니야. 자자 들어봐. 쉬고 정원 계시다. 정원. 그렇지. 자, 이 노래의 특징은 끝에 가서 길어. 끝에 가서 길어. 그러니까는 앞에서 끊어주잖아. 두 박자가 가면 끊어주고 또 네 박자 갈 때 끊어주는데 어떤 것은 두 박자에서만 끊고 네 박자를 다 잇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노래 전체가 질질 늘어지게 그리고 뒤를 길게 빼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랑지 길게 느린다. 이런 표현을 해. 그러면서 말하자면 노래가 구질구질하다. 나쁘게 말하면 구질구질하다. 선명하고 깨끗하지가 않다. 선율 길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다. 그건 왜냐.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하잖아. 질질 끌면서. 그러는가. 이게 육자백이 그 뭐야 특징이 뒷박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이게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을 내는 거지 길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호흡이 긴 것처럼 느껴져. 근데 호흡이 긴 게 아니라 미리 다 잘라 먹었어 우리가. 예? 그러니까 청산이와 가요. 이이뭐거거거거까지가 두 박자야. 시작. 이이뭐거거거거 그다음에 정원 시작. 정원 녹수로 녹수로 까지가 두 박자. 녹수로 그 다음에 구 이제 걸어서 숨 쉬어야지. 구나 구나 할 때 구나도 거기서 기교적으로 숨을 쉬어. 구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저음에서는 힘이 안 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고음만 힘이 갈 걸로 생각해. 근데 안 그래.
곰에도 힘이 들어가서 힘이 탁 이렇게 눌러서 척척척 가야 장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위험도 있고 저기 봐야 저기 봐야 기품도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음에 가서 달달달달달달 떨면 안 돼. 흔들어 주는 거야. 구나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지. 아, 맴생이 소리 아니라 이 말이야. 힘 빼도 안 돼. 힘을 다 갖고 무게를 갖고 출렁거려야 돼. 출렁출렁하게 해주는 거야. 구어허나 이렇게 시작. 구어허나 했어요. 그 다음에 녹수 녹수 해갖고 두 바퀴 갔어. 그러고 숨 당연히 쉬어야 돼. 녹수 시작. 녹수 야 시작. 야 높였다가 떨어뜨리지. 아하잖아. 시작. 아하 다시. 아하 시작. 아하 굿 굿. 이래다가는 이제 너무 잘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이 선율이 그게 식임새야. 식임새인데 식임새도 결론적으로는 식임새도 다 음이야. 그거를 얼마나 빨리 기교 있게 치고 어떻게 하느냐 차이지 결국은 그것도 다 하나같이 음이야. 음의 높낮이와 길고 짧음으로 그게 이루어졌지. 그러면 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음악은 음의 높낮이 아니면 길이 그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어. 천하 없는 어떤 기교도 아니면 쉼표나 아니면 호흡을 딱 질어서 너무 짧게 해서 뭐 스타카토 같은 것은 너무 짧게 아니면 너무 더 짧게 얼마큼 더 짧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렇게 하게 숨을 끊어주거나 이어주거나 높이 해서 해주거나 뭐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하면서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 음이 있다고 그게 다. 근데 그거를 명창들이 눈치 안 채게 하니까 천하에 없는 무슨 이상한 목을 쓰는 줄 알아. 목이 뭐여? 결국은 음을 갖고 높게 해서 낮게 하느냐 짧게 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잖아. 분석해보면 끝은 다 음의 높낮이와 길이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 그걸 얼마나 티 안 나게 또 빨리 해가지고 딱 붙였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음의 높낮이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페이크에 속는 거야. 근데 그건 다 페이크야. 어떤 페이크냐?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거는 오랜 세월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건 오프 더 레코드 하세요. 나쁘게 말하면 도박사나 누구나 사기를 치려면 얼마큼 해야 돼? 마술사가. 마술사 하는 것이 다 페이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단련됐느냐.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게 하느냐 이 차이잖아. 똑같은 거야. 페이크야 페이크. 해서 그렇게 그냥 감쪽같이 하는 거야. 감쪽같이. 그리고 미끄럽고 그냥 비단처럼 미끄럽게 실키하게 따르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정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명창이라는 거야. 근데 말을 지워야 되겠네 지금. 낱낱이 그리고 배속을 늘려서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배속을 늘려서 이제 여기 쿨 에디트 하는 분이니까 편집 음의 실체를 놓고 정말 음향 저기에서 딱 들어가면서 다 해보면은 다 그림이 있어. 그 실체를 다 파악하면 다 음의 실체가 있어. 그것대로 가는 거야. 그 이상도 이야기 아니야. 단지 숙련에 의해서 그걸 그렇게 할 뿐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를 살 싹 발라내고 뼈대만 정말 정말 해골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싹 발라내버리는 거야.
해서 그걸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해서 우리 회원님들은 어디 가서 다 속이세요. 마술을 부리라고요. 자주 그러니까. 하면 이제 마술이 생기겠네요. 자주 하면. 그렇죠. 많이 해야. 많이. 반복해서 많이. 숨구멍도 오늘 알았고. 그렇지. 녹수야. 녹수 시작. 녹수 녹수 흐르시다 흐르 그다음에 그래서 두 방이 흘러갔어요. 시다 해서 또 두 박이 또 갔어요. 그러면은 여섯 박 중에 네 박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건만만만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붙이면 녹수 예 했어 이제 그 다음에 청산이 야야 시작 청산 시작 청산 시작 청산 그렇게 해서 두 박 가고 이야 이야 해갖고 이거는 청산에서 끊은 다음에 이야 하고 네 박을 뒤에를 이어줘야 돼. 이거는 한숨으로. 한숨으로. 그러니까 청산에서 잘 끊어줘. 두 박에서 그래야 네 박을 끌어갈 거 아니야. 이 네 박이 말이 네 박이지. 그 네 박은 네 박이 아닌 거 아시지? 열두 박이요. 삼사십이요. 아시죠? 이 여섯 박 진앙조의 한 박은 삼박을 포함하고 있어. 한 박이 그렇기 때문에 육박이 다음은 열여덟 박을 가는 거예요. 육박이 열여덟 박이요. 한 박이 각자 세 박씩을 작은 세 박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네 박이 이 네 박이 결코 짧은 네 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 30이요. 12박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앞에서 2박 하고 쉬어야지. 그 2박이 말이 2박이지 그게 6박이라고 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짧지 않아. 그러니까는 거기서 숨을 쉬어줘야 돼. 푹 쉬어줘. 푹. 그래야지 죄를 읽고 나니까. 청산 이야 청산이야 아주 잘하셨어. 그 다음에 변화의 여기가 이제 어려워.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변화의 그러지. 변화의 시작. 변화의 니은 제일 마지막에 붙여야 돼. 변할 소냐에서 변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 변화의 그리고 을 마지막에 흐을 시다 흐을 그 다음에 쏘냐 시다 쏘냐 여기까지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박 시작하는 이제 한 장단 아마 아마 그래서 두 박자에서 저 또 이제 숨을 쉬어야 돼. 아마 아하 토 여기가 좀 이제 까탈스러워. 시작. 아마 끝났다가 토, 오, 시작 토, 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까탈스럽다 이 말이야. 아마 토, 오 녹소구호가 시작 녹소구호가 까지가 두 박자야. 녹소구호가 녹소구호가 청선을 청 아니 청청자자 청 하면서 어를 그 자리에 놓고 짧게 하고 바로 떨어뜨려야 돼. 청시다 청산을 시작 청산을 못이죠 못이죠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못이죠야. 못이 못니시다 못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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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니시다 못니 그렇지 콧소리로 그렇지 못니시다 못니죠 저 그렇지 못니죠 시작 못니죠 그렇게 하면은 한 장단이 쑥 올라가서 그러니까 녹소녹소오가 청산을 문이죠. 그 다음 이제 합에 들어가지. 휘휘 시작. 휘휘 해서 두 박이 갔어. 휘휘 시작. 휘휘 그 다음에 감도라 감도라 갈 그러니까 가 뭐 이제 가 휘휘지 휘휘
뭐 아니 감돌아 갈 그리고 한방 이제 한방이 지나가서 한 장단이 그다음에 건아에 건아 해 시작 건아 숨 쉬어야지 해 이제 길어서 숨 빠져 죽은 게 거기가 두 박자 간 거예요. 거나 해 간 거야. 그렇게 간 거예요. 목소리가 이쁘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이쁜 목소리가 있네. 저는 그냥 양악 네. 그냥 성악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노래는 부르는데 이 창법이랑 발성이 완전히 차이 있죠. 목 아파. 그러니까 좀 살살해. 살살해. 목소리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연습을 많이 들으면서도 목소리가 네. 어려운 노래를 청명. 바로 청아에 청아. 청청이라고 청아. 청청이하고 청아한데 청아한데 그 발성을 그 발성을 우리처럼 육성으로 막 너무 막 질리면서 하지 말어. 왜냐면은 아기들 가르칠 때 이렇게 거꾸로 그런 목소리 하면 애기들이 싫어해. 그러니까는 예쁜 목소리를 해야 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뭐 안 해. 오늘 하나만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내가 왜 하나만 한 거예요? 뇌정정산 하나만 하고 자진육자배기 두 곡만 할 거예요. 자진육자배기는 두 곡만 하고 그다음에 개구리 타령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구리 타령 우리 뭐 배웠어? 반갑네랑 배웠죠 우리. 반갑네하고 반갑네 서울 삼각산아.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노라라 하고 저기 할 것이야. 반갑네하고. 반갑네하고 노라라. 반갑네는 배웠지? 네. 이건 5번 6번 했잖아요. 그리고 아, 아니 두 곡만 하기로 해. 다시 저기 다시 다시 6번 빠지는 거. 삼각산은 해야 돼. 서울 삼각산. 삼각산은 최종 최종 최종. 서울 삼각산은 하고 두 곡만 노라라 노라라 찾아봐 노라라 노라라 하고 반갑네 새벽바람에 요거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4, 5, 아니요 아니요 새벽바람에 연 노라라 하고 4, 5, 6을 하는 거네 4, 5, 6 네, 반갑네 그 다음에 서울 삼각산 그럼 끝나요 새벽바람에 연출 그거 대합창으로 끝나요 그리고 꾸미로다 배우셨지요? 꾸미로다가 너무 어려워 저기 뭐야 창밖에 국화를 심고 배웠습니까? 네 예, 그거 봐 꾸미로다도 배우셨죠? 예. 그럼 우리 무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를 그거를 그럼 오늘 자진육자배기를 하십시다. 연걸렸거나고 두 개를 허허야 시작. 허허야. 야. 참. 우리 청청님은 떡국 안 먹고 노래했어. 보니까 이상해. 그 허네. 어이야 시작. 어이야. 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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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어허 어허야 야하 야하 그렇지 어허 어허야 어허 어허야 야하 야하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 야하 야하 어허 야가 길다니까 앞에 게 길다니까 야에서 야하
야. 자, 그 야도 다 세 박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저 야 하고 낮게 하는 것이 두 박이고 하 끝에 채는 것이 한 박이야. 그러니까 야 하 이렇게 돼. 시작. 야. 그렇지. 이렇게 돼. 야. 야. 어허. 시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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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렇지. 그 짧은 그게 이제 자진육자백이 그게 세 박자인데, 그러니까 앞에 거 세 박 했고 이미 세 박자인데 그 세 박자가 이렇게 세 박이 아니라 아홉 박이란 얘기야. 어허. 어허. 야. 시작. 어허. 어허. 야. 어허 아니고 어허. 어허. 시작. 어허. 자로는 그건 각 1박을 가고 있어. 한 박인데 그러니까 자진육자백이 한 박인데 그 한 박이 세 박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다 굿. 내로구나 해. 내로구나 구 아니야 구나 구나 시작. 구나 해. 그래서 내로구나 해. 내로구나 해. 길게 아끼지 말고 잘라요. 그게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짧은 건지 긴지 보자. 후렴 후렴. 나도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에이. 그러니까 내로구나 해. 그거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 예, 한 박자. 그러니까 세 박자만 가야 돼. 내로구나 해. 이게가 내로구. 나 해 시작 내로구나 해. 근데 구나 구나 해 시작 구나 해 이렇게 되지. 거기서 끊어야지. 구나 시작 구나 해 이렇게 되지. 내로 시작 내로구나 해. 오호 그니까 나어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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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어허허허허허허허 산 시작. 산 이로 시작. 이로 이로 시작. 이로 아니야 이
이로시다. 이로구나해. 아니야. 구나해시다. 구나해. 이렇게 맞아. 구나해. 해가 두 박자구나. 어 아니야. 어허허시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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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산 이로 군나에 그죠? 여기 로가 빠져야 되는 거죠 중간에? 다 들어가는데 어허로 뒤에 어허 네, 로 빠지고 어허 오오 어떤 거지? 어허 여기 그러니까 이게 어허 로 앞에가 어허 아니 어허 로 아니고 로가 아니고 어허 어허 어 이게 빠져요 로가 그러니까 로가 아니야 로가 아니더라 어허 아니, 저희들 프린트에 네 이게 로가 되어 있는데요 로가 아니고 어허 어허 로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로 어허 로 아니야 너무 프린트 그러지 마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빠져요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로를 중간에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 자체가 지금 틀린 거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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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응. 어어로 들어가요? 프린트가 뭐가 잘못 풀린 예, 어 그러네 그러네 네, 뭐 어로가 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네. 그랬구만 잘못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하고 나니까 답까지 응, 답이 어 그럼 예. 그러니까 그거 그거 있는 거는 지우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오탈자가 아니, 있기도 하고 예, 예 프린트가 예, 그렇게 되기도 아니,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걸 잘 안 봐서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지금 자자자 다시 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허야 어허 어허야 됐습니까? 예 여기는 거기 됐죠? 예예히히히히 됐죠? 그다음에 내로구나해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허 어허 됐습니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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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다음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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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루 어허루 산이로 시다 산이로 구나해 정리 이제 되셨지요? 예 필요 없는 건 지워내 버리세요. 이만 없으면 되겠네. 요즘 그게 헷갈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한 번 더. 오, 야, 시다. 오, 야. 아니야. 예. 오, 야, 시다. 오, 야. 그지? 오, 야. 그 자, 그 애는 한 박자만 가는 거예요. 내로구나해. 어, 해, 그해 길지 않아요. 한 박자짜리예요. 내로구나해. 어허. 그다음에 따라서 연걸렸구나만 하고 오늘은 연걸렸구나 한 곡밖에 안 되겠어요. 연걸
걸렸구나 시달 연 걸렸구나 연 걸렸구나 연 걸렸구나 굿! 누가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끊어야 돼 연 걸렸구나 시작 연 걸렸구나 상나무에가 오갈피 상나무에가 요 오갈피 상나무에가 오갈피 상나무에가 무에가 무에가 그렇지 음감이 참 좋구나 오갈피 상나무에가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연걸렸네 연걸시다 연걸렸네 삼청 삼청 정 삼청 삼청 동 동 남자 들으라 남자 들으라 연 날려줄 연 날려줄 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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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날려 줄시다 날려 줄 그렇게 해서 여섯 박자 그러니까 세 박자가 한 거요 연 날려 줄시다 연 날려 줄 건나해 건나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연걸렸거나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끝나겠어요. 연걸렸구나 연걸렸구나 자 저 이 선생님만 빼고 전부 다 저시해야 돼. 약간 악다구니 써줘야 돼. 아, 악을. 영 걸렸다고 말해서 외장치고 막 이렇게 지금 야, 영 걸렸네 이러는데 영 이렇게 쓸 때나 연 걸렸구나. 그냥 확 창은 그냥 확 시작.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연이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가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 걸렸네 연 걸렸네 삼청 도고고공 삼청
받으라 남자 받으라 연 달려줄 거나 해 연 달려줄 줄래 줄 거나 해 요래하시면 잘하신다 소리 듣고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 겁을 마음에 안 가지셔도 된다 이 말이오 시간을 맞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두어 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서로 잘 맞추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고 이제 저 마지막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나오셔. 왜냐면 발림을 합시다. 그때는 발림을 해야 되니까. 발림 맞춰야 돼. 발림 뭔지 아시지? 제스처에? 그 맞춰야 돼. 그것도 맞춰야 돼요. 아 그럼 노래하면서 우리 네. 노름새를 해야 돼. 노름새를. 노름새를. 노름새를 배우게. 서울 삼각산에서 이거 그렇죠 서울 삼각산도 이거. 그렇고 지난번에 한거 아아 하잖아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도 래 있어 10만원씩 자가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지금도 진보딛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은지 것 지가 아니가 좋을 손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하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데 얼씨구나 절씨구 그러고 이제 부채를 접어서 짓고 결승 많이 하시니까 아니 나는 첫 번에 잘 저기 우리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근데 나중에 이거 하니까 알겠네 기억이 첫 번에 전혀 없는 서울 삼각산 선배님 하셨잖아 배우셨잖아 아니 글쎄 근데 기억에서 많이 신나가는 야 이거 영상으로 음원으로 다 그것이 음원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음원으로 카톡 행복하지 음원으로 드릴게요 카톡 해피엔딩 같은 분위기 네, 네. 그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분위기가 해피엔딩이야. 이것도 올려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오늘 거 오늘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전에 올려진 거 참고로 제가 드릴게요. 예전에 서울 상가.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그거 좀 우리만 좀 올려주시면. 그럴게요, 그럴게요.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가입시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가입시다, 가입시다. 올려드릴게요. 꼭 우리만 보게. 지와 자존데 얼씨구나 씨구를 올리지 말고 얼씨구나 공수배를 안 하셨다 아이고 아이고 자 회장님 제가요? 차리야 공수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요 내가 가방을 여기다 놓고 가방을 놓고만 아주 뭐 절차상 하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